발달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여기가 지금 모자가 여기 있고 여기 목도리가 있고 여기 책이 있고 이런 걸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걸 아는 거는 말이에요. 이거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요, 사실은.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단순히 저 빛을 통해서 지금 반사되고 있는 것만을 우리가 빛에 의해서 반사되고 있는 것만을 우리는 안다고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가 있는지 이게 모자인지 무슨 떡인지 뭔지 이거 자체 사실은 몰라요. 그런데 그 빛이 비치는 그 어떤 반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받는 건 뭐냐면 우리 망막에 여기에 빛에 반사되어 온 어떤 색깔, 1차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최초 모든 물체를 파악할 때는 눈에 들어오는 색깔의 어떤 patches of color, 어떤 색깔들만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. 색깔들만.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는 건 대상이 여기 뭐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나 우리가 사실 아는 거는 뭐야? 우리 망막에 나타나는 색깔의 인상만 들어온다고 해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를 딱 봤을 때 여자 만져도 마찬가지, 모든 감각은 마찬가지. 그게 직접적으로 그 자체를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감각 소요라고 해서 센스 데이터 아시겠어요? 우리한테는 감각의 소요만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러한 근세 인식론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고 결국 뭐냐면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상만을 알수 있다. 아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를 본다 그럴 적에 그거를 보는 건 여러분들이 그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. 근데 그곳에서 들어온 인상만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거예요. Impression, impress. 예? 이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꽉 눌리는 거예요. 나의 예, 여기가 내 뭐, 어떤 내 의식이라는 걸 사진기 같은 감광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감광판에 와서 impress 된다 그 말에 그 인상만을 그린다 하는 것이 인상파 화가 운동이에요. 아시겠어요?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어떤 화가들은 그냥 점으로만 색깔로만 그리잖아요. 형체를 안 그리잖아요. 걔는 형체라는 거 손으로 그렸단 말이에요. 형체를. 근데 형체를 안 그리고 인상만을 그리니까 그 인상이라는 거는 그 빛의 점들만을 그린다. 그럼 수에라 같은 사람은 하는 점으로 그리고 세잔느라든가 마네, 모네 이런 사람을 다 그냥 색깔만 이렇게 더덕더덕더덕 칠해가는 거 아니에요. 그런 것이 이제 강하게 어떤 색깔의 컨트라스트 줬다가 나중에 모네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야 수초화 수선화 그런 거뭐 연꽃이니 이런 거 그냥 거기서 이렇게 새벽에 그 모네가 그 살던 일본식 그 일본 그걸 좋아해가지고 일본식 가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리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거든요. 그 살던 집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새벽에 이렇게 화살 그런 자기의 인상 느낌 예를 들면 그 모네가 예를 들면 저 런던 브릿지를 갔을 때 런던을 갔을 때그 런던의 황혼에 그 붙이는 국회의사가 있고 근데 그 어떤 어리아리아리하는 그 인상 자기가 거기서 느꼈던 인상만을 그리는 거예요. 그게 다. 그게 인상과 화가들의 그림이고 이것이 나중에 상징주의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 근대미술 쓰는데 하여튼 인상파 화가의 운동이라는 건 그건 대단한 겁니다. 하여튼 근세. 그런데 저 강남에 지금 그래서 내가 갔더니 그날이 마지막 날이더라고. 한국 서화 그 2000년전이 마지막 날. 그래서 야 이렇게 위대한 전시회를 어떻게 마지막 이게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냐 하고 가가지고 그 관장님을 만나고 이랬더니 다행히 그거를 연장 전시를 한대요.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. 그런데 내가 여기 계속 한문을 쓰잖아요. 한문을 여기다가. 그리고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 한문에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난 옛날에 그 글씨 그러면 아 물론 나도 잘 쓰는 것 같잖아. 여기 내가 이렇게 뭐 쓸쩍이는 말이에요. 뭐잘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이것이 나는 과거에 역시 글씨는
중국 사람들이 정말 잘 쓴다.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게임이 안 된다고 나 생각했는데 요번에 그 2000년 전시회를 가보고 내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.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 선조가 난 그렇게 위대한 민족인지 난 몰랐어요. 심포니 그러면 누구야? 비토벤. 여러분 탁 나와야 돼. 심포니 그러면. 근데 우리가 말이죠. 서도 그러면은 누가 생각나요? 왕이지라는 인물이 이게? 이야, 왕이지라는 사람이 자그만치 이게 몇 세기인가? 한 BC 4세기 정도 되나? 하여튼, AD 4세기 정도 되나? 하여튼, 위직남북조 시대 사람인데, 하여튼, 글씨다 그러면은 왕이지요, 왕이지. 근데, 이 왕이지 글씨는 말이죠. 내가 이걸 깜빡 안 갖고 왔는데, 왕이지 글씨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참 놀랍습니다. 그 일찍이 이제 중국의 서체가 예를 들면,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해서라는 게 제일 먼저 되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저 예서도 나오고 초서도 나오고 그러는 줄 아시는데 사실 해서가 제일 후에 성립한 거예요. 해서를 거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표준 해서가 왕이지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왕이지가 뭐 예선이 이런 건 미리 다 됐던 거거든요. 옛날부터 전선이 이런 것들 다 먼저 빠르죠. 그런데 왕이지라는 사람이 이제 그 글씨를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서해 역사 보면 요번에 그 이 전시관에도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라도 가보세요. 가보시면은 우선 처음 거기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이게 소위 여러분 광개토대왕 비문이 직접 탁본이 와 있습니다. 예? 근데 그게 저 꼭대기를 다 닿을 만한 그런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문은 말이죠 가서 보시는 것보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 감상을 하시려면 실제 그 탁본으로 봐야 감상이 돼요. 감상이.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구려 시대 때부터 이미 그 광개토대왕 비문부터 보면 글씨가 완전히 그 그야말로 그 아주 토박한 그 아주 고서의 그 맛이 아이고 대단합니다.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얽힌 여러 가지 그 해석의 문제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저 왜곡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딴 얘기고 하여튼 서체로부터 해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소위 그 신라 시대 때 그 유명한 서예가를 누구로 보죠? 김생이라든가 에? 김생 그리고 고려 시대 오면 누굴 쳐요? 탄현 에? 탄현이라든가 말이죠. 탄현이라든가 그리고 이 조선조에 오면 누굴 쳐요? 우리나라에서 내가 보기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서화의 시서화 3절 거기에 최고봉에 달한 인물이 내가 보기에는 안평대군이에요. 대단합니다. 안평대군의 글씨를 한번 보고나 주고 그냥 하여튼 예를 좀 말해요.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평대군의 이 김생이라든가 이 탄현이라든가 이런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저기 뭐냐면 다 이게 저 왕이지체를